안녕하세요. 화성시 미디어 센터가 생긴 이후 말하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말을 잘한다는 건 살짝 어폐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본 말 잘하는 법. 먼저 첫 번째, 좋은 말투를 갖는 것입니다. 말투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하면 말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걔 말투가 왜 그래? 걔 말을 왜 그렇게 해? 걔랑 말하면 별로야. 이런 평가를 받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형태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말투를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과연 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투를 가진 사람인지, 과연 나의 말투는 안녕한지 말이죠. 젠틀한 사람, 괜찮은 사람, 배려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시다면 최우선적으로 말투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말투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반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얘기할 때, 선배가 후배를 급하게 대할 때,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그치듯 질문을 하듯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노라면 가슴이 턱 막히게 되죠. 되게 이런 습관을 갖는 분들이 조금 성격이 급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예 입을 닫거나 소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잘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마음이 상해서 거기에서 닫아버리는 거죠.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 질문을 하는 말하기보다는 인정을 하는 말투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용인되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알겠어, 이해는 되네 라고 말을 시작하신 다음에 그 후에 나의 생각들을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당당한 말하기가 대세라고 하지만 그게 공격적인 말투까지로 나아가면은 너무 좋지 않다는 거,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말투를 위해서는 반복하는 말투가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득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나 사는 게 힘들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한 얘기를 친구에게 들었을 때,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야, 나도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친구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겠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말투로 친구를 인정해주는 말투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힘들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런데 하고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아, 나를 인정을 하고 있구나, 공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더 말을 이어가는 거죠. 일상에서 젠틀하고 배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말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무작정 질문을 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말투로 말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경청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말투의 달인이자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강조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바로 강조법입니다.
내가 말할 때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정성껏 말하는 거죠. 말을 너무 빨리 하거나 얼버무리는 사람 대부분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말을 듣긴 했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라고 상대방이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레이스에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냥 달리기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허들을 넘어가면서 짚어가면서 정성껏 달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허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 찍는 포인트가 또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오늘 강조하는 방법 제가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한 강조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야기할 내용에서 핵심 단어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멀리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출액 변화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진이라고 합니다. 라는 자기소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출액 변화, 김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조금 더 크게 멀리 던지는 강한 강조법 강추를 하고요. 느린 강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강조할 부분을 조금 느리게 말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글과 다르게 휘발성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이 전할 내용들이 조금 많을 때, 그것을 일일이 나열을 해야 할 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금 느리게 말씀을 하시는 느린 강조법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의 다섯 가지 요소는 한목적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 질서성입니다. 이 한 문장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느린 강조법을 활용해서 짚어가면서 정성껏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지 강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지 강조법은 유권자들을 위해 연설을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프레젠터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그 앞에 충분히 쉬어가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핵심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멘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쭉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강한 강조법, 느린 강조법, 포즈 강조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다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정성껏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긴 레이스의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정성껏 이렇게 넘는다고 의식을 하시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결론부터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야기가 어떻게 흐를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말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부터 일일이 나열을 해가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좀 나이가 있는 성인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왠지 결론부터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뭔가 까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을 짚어가면서 정성껏 말하는 강조법 플러스 내가 결론부터 말하는 센스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공식적인 석상에서 임팩트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사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루한 사람이 아니라 센스 있게 말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키워드를 통해 알아본 말 잘하는 세 가지 비법, 좋은 말투,
강조하는 습관, 결론부터 말하는 센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을 하시면서 실천을 하시면서 습득이 아니라 체득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세요. 화성시 미디어센터에서 더 알찬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